유황씨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2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의왕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부곡 도깨비 시장이 차 없는 거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차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의왕시는 부곡 도깨비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게 됐어요.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부곡시장길 12에서 32까지 약 190m 일방통행길로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상시 운영됩니다. 더불어 시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30분 무료 쿠폰을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이번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부곡 도깨비시장이 더욱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재정비의 시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부곡동 의왕역 2층과 오전동 전 모락경로당, 그리고 내손동 체육공원 등 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각 관리소에는 한 명의 사무원과 네 명의 지킴이가 상주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방문하면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홀로 장보기 어려운 어르신을 돕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사업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에요. 의왕시는 앞으로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이용 바랄게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맞벌이 학부모라면 이 소식을 주목하세요. 의왕시에서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해 현재 13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생들이 집처럼 편하게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놀이 프로그램도 하는 등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꿀맛 같은 곳이랍니다. 이 밖에도 의왕 시민만의 마을 돌봄 프로그램을 다함께 돌봄센터와 함께하는 의왕형 방과후 놀이 돌봄 공유 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는 돌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더불어 오전동 커뮤니티 센터와 내손동 레미안 에버하임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개소할 계획이니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말아요.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3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